그 시절 그 가수의 얘기를 더듬어보는 추억의 스타 앨범. 오늘은 김 시스터스 편입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onight, live from New York, the Ed Sullivan Show. Now, ladies and gentlemen, from Korea, the Kim Sisters, Joshua. 저는 소개를 대천국제음악영화제하고 제일 인연이 깊은 감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제 작품들 이제 다방이 푸른 꿈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번안가요사 시간에 정말 이제 이런 음악영화들이 전부 이제 대천에서 상영됐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영화적인 출발점 이전에 여러 이제 문화적인 저의 정서적인 어떤 출발점이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가요였고 그중에서도 이제 번안가요가 제가 처음 접했던 어떤 문화적인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뤄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국 번안가요사를 시작을 한 거죠. 다방의 푸른 꿈 같은 경우에 이제 김시스터즈가 나오고 한국 번안가요사에는 이시스터즈, 정시스터즈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시스터즈, 정시스터즈 이분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김시스터즈가 아 이분이 이제 진짜 원조고 그 최초의 이제 그 한류스타고 최초의 걸그룹이고 이런 분들 이야기는 번안가요에서는 떼어내서 따로 다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이미 이제 한국 번안가요사를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기획을 했던 거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이 이제 나나무스크리가 71년도에 불러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 곡을 받아서 바로 이제 테이폴리오가 이제 했었고 원곡은 18세기 프랑스 곡이에요. 뭐 존바에즈도 불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수들이 불렀던 곡인데 한국에는 사실은 이제 테이폴리오가 부르면서 처음 우리말 가사로 이제 번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정말 번안가요의 그 출처가 다양해요. 이거는 또 피지의 일종의 민요예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윤영조하고 송창식이 또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곡들 주로 이제 70년대 초반 곡들을 많이 좋아했었죠. 자료들이 이제 부족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히 이제 비주얼 관련된 영상 자료들이 거의 잘 안 남아 있어요. 자료 수집에 굉장히 사실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영상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중가요에 대한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차적인 자료를 찾는 것들이 제일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60년대, 70년대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아요. 살아 계셔도 해외 나가 계시기 때문에 좀 인터뷰 같은 거에 이제 좀 한계가 있었어요. 다양한 시간대의 음악 영화들을 제가 이제 뭐 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30년대, 40년대로 오는 그 어떤 음악과 공연 예술 전반에 대한 거가 다방의 푸른 꿈에서 이제 제가 김혜성이라는 분을 다뤘는데 그분이 이제 주되게 활동했던 조선악극단의 한국 지금 일종의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중음악의 모든 것들 원형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일단은 조선악극단 얘기를 하나 다루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번안가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가요사에서 좀 잊혀진 이야기인데 60년대, 70년대는 걸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과 같은 걸그룹이 아니고 걸밴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밴드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했었는데 그 역사가 완벽하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밴드의 역사, 걸밴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악극단과 번안가요에 대한 거하고 걸밴드 이 세 개를 다루면 3부작을 찍으면 제가 이제 한국 가요사와 관련된 음악 다큐는 이제 그렇게 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음악 영화는 이게 제일 다른 거하고 난점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커리어가 더 좋고 이런 감독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음악 영화를 이제 지원할 때는 제가 제 생각에는 좀 더 그 영화적 완성도보다는 기획의 참신함. 기획의 참신함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불의 요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